안녕하세요.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오늘은 오른쪽 두뇌로 그림 그리기 네 번째 영상입니다. 오늘은 여백 그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그림을 하나 그리고 있는데 의자의 형태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자의 형태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의자의 주변 배경을 따낸다고 생각을 하고 그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백 그리기를 하게 되면 어떠한 장점이 있는가 하면 보통 그림을 그릴 때 초보자들은 물체 중심으로 그리게 되죠. 이게 물체를 그리다가 보면 공간을 생각하지 않고 물체만 그리게 되면 물체가 너무 커지거나 종이에 비해서 너무 커지거나 너무 작아지거나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동양화나 한국화에서는 여백을 중요시하죠. 여백을 중요시한다는 의미는 물체와 여백은 하나의 공간에 있고 여백에다가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겠지만 형태로 봤을 때 물체가 제대로 그려진다는 것은 여백을 제대로 이렇게 따냈을 때 물체의 모양도 똑같이 나온다 이런 의미도 되겠죠. 초보자들은 그림을 그릴 때 배경을 함께 그리냐라고 묻습니다. 또는 배경도 그려야 돼요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는데 그 말은 물체의 주제만 생각을 주로 하게 되고 배경은 따로 구분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주로 신경을 물체를 그리는 데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배경과 함께 그리고 생각을 하거나 배경을 따내서 그리는 연습을 이렇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물체의 공간과 여백의 공간을 같이 생각을 하거나 의식을 하게 되겠죠. 자, 그렇게 배경을 생각하면서 그리거나 여백을 그리기를 자주 하게 되면 물체에 대한 생각과 함께 여백도 공간이고 이 여백도 아주 중요한 그림의 일부분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고 공간을 생각하는 능력이 더 좋아지겠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왼쪽 두뇌는 논리적 사고를 담당하고 오른쪽 두뇌는 시각과 공간 능력을 담당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백 그리기를 자주 하게 되면 이 오른쪽 두뇌가 좀 더 활성화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백 그리기의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제가 그리고 있는 이 의자처럼 물체의 구조와 여백이 같이 보이는 그런 대상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관찰을 많이 하는데 관찰할 때는 이 물체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물체의 배경이 어떤 식으로 보이는지 물체 사이사이로 배경이 어떤 형태와 어떤 모양새로 보이는지를 자세하게 관찰을 합니다. 사진을 찍어서 관찰하는 것도 좋겠죠. 사진을 찍은 다음에 프린트를 해서 실제로 사진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찰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사진상에 보이는 물체와 그 배경이 어떻게 이렇게 구분되는지를 보고 배경 중심으로 관찰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릴 때는 사진 위에 내가 그리고자 하는 그 배경과 물체를 이렇게 프레임을 쳐서 사각 프레임을 그려서 구분한 다음에 그리려고 하는 종이에도 사각 프레임을 그립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십자선을 사진과 그리려고 하는 종이에 동시에 같이 그린 다음에 그 십자선 안에 있는 프레임이 나눠져 있는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조금씩 따라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배경을 그리다가 보면 배경을 똑바로 그렸을 때 물체의 모양도
정확하게 그려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습을 자주 하게 되면 물체와 배경 사이의 관계, 그리고 배경도 하나의 공간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유의할 점은 제가 오른쪽 두뇌로 그림 그리기 실습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렇게 올렸더니 어떤 분은 손 그리기를 할 때 손만 그려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의 팁입니다. 어떤 주제에 너무 국한될 필요도 없고 꼭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대로 그려야만 뭐 그림 그리는 실력이 있는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대상을 그리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주제여도 되고요. 그리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미있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을 써도 괜찮겠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리고 자유롭게 많이 그리는 것이 중요하고요. 재미있게 그리는 것이 일단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데에 왕도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도 한번 실습해 보시고 다른 좋은 방법을 또 찾아서 다양하게 그림을 많이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멋있는 그림 많이 그리시기 바랍니다. 영상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